자, 48페이지 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이번 3월 모의고사에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지금 이 질문 4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meditate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meditate 하면은 명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추론을 하고 가봐. printed books 아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인쇄화된 북을 얘기해. 인쇄화된 책을 읽는 것은 명상하는 거랑 같다? 무슨 의미가? 자, 첫 줄입니다. 이북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Have been around for a while now.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이북은요, become quite popular. 조금 더, 이렇게 좀 유명해졌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북 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이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 기계. 그래서 뭐, 킨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종이 질감으로 되어 있고, 또는 아이패드 같은 걸로 또 이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are they making us better readers?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북이 좀더 나은 독자로, 이렇게 되게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구 자료는 보여줍니다. Printed text가 is actually easier to comprehend. 이건 사실이죠. 종이 질감의 이런 그 글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Reading printed books. 이렇게 종이 질감의 책들을 읽는 것은요. 명상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다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반면에 디지털 책을 읽는 것은 does not promote the same level of concentration. 한마디로, 뭐에 강하다? 얘네들은 집중을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meditating, 명상을 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좀 이해가 잘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더잘 된다. 그런데 아까 전에 디지털은 쌤이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디지털은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자, 디지털로 읽는 책은요, 같은 레벨로 컨센트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레벨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자세하게 나오네요. When we look at a screen, 스크린을 볼때 we expect, 우리는 예상하는데요. Rush through multiple tasks. 이게 우리가 좀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쇼츠 같은 거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긴 지문 같은 거를 한 번에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기를 rush through 하니까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multiple task,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쉽게 뭐할 수도 있냐면 jump from page to page. 이북 같은 경우는 빨리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Leaving articles partially unread. 보니까 이런 그 기사 같은 것도 안 읽은 채로 부분적으로는 막 읽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이제 디지털 북에 대한 책들이 나오죠. 멀티플 태스크라든지 일부 읽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요. scroll, click, follow links 이런 거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겠니? All of which take our attention, 우리의 집중력을 away from the text 해서 지문으로부터 집중력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떠나게 하는 거예요. This can get us stuck in the middle of something we didn't intend to read.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stuck 하니까 어디 이렇게 딱그 고정되는 거잖아요. 어디 갑자기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딱 어디 고정되는 거. 뭐 하는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의도하지 않았던 읽으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또 중간에 멈춰서 막 딴짓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It's fine. If you are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하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브라우징하고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not if you are trying to read a book. 책 읽을 때는 이렇게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북, 그렇죠. 이북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니? 아, 색칠을 이 이북은 노란색이 아니구나. 하늘색이구나.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해 줄게요. 자, 이북하고 뭘 비교하고 있다? 노란색인 프린티 텍스트랑 비교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밑줄친 부분이요. 아까 전에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이 명상하는 거랑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보기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printed text.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은요, 정신 건강에 좋다? 그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죠. 자, 그 다음. Meditating은요, best way to become a good reader. 자, 여기 봐봐. Meditating 자체가 명상인데 명상은 좋은 독자가 되기에 최고의 방법? 자, 지금 명상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We focus on a single thing. 간단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할수 있대요. 언제? Printed text를 읽을 때 그거죠.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게 집중력이 조금 더 나아진다. 아까 밑줄진 부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되겠고요. 디지털 머티리얼은 가르쳐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How to do many different things. 좋은 말이긴 한데 밑줄진 부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Inner peace 하면 무슨 뜻이니? 내적 평화죠. 내적 평화를 찾는 법. By reading printed text 하면서 We can learn how to find inner peace. 이렇게 지문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적 평화를 찾는지 그 방법을 안다고 하네. 전혀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치자. What is the key difference? 큰 차이점이 뭡니까? Between reading printed books.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종이로 된 책이랑 디지털로 된 텍스트. 사이에서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질문에 따라서. 그럼 너희 뭘 고르면 되겠어? 자, 어디 있습니까? 그 본문 내용은요? 여기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너희가 적절히 연결시켜서 적으면 되겠죠? Printed text는요? Easier to comprehend. 이해가 쉽고요. 그 다음에 집중도가 아주 좋다. 근데 디지털 책은요? 여기. Does not promote the same level of concentration. 이런 문장을 너희들이 조금 잘 좋아해서 글자 수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